사진 찍을 때 이렇게 손가락으로 V자 만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이런 포즈가 지문 같은 개인 생체 정보의 복제 위험성을 높인다고 하는데 근거가 있는 주장인지 따져봅니다. 7년 전 독일의 해커 집단이 당시 독일 국방장관의 손가락이 찍힌 사진에서 엄지 지문을 복제하는 데 성공했다고 발표한 적 있습니다. Abstand 3m, das heißt, wenn man das nach hinten extrapoliert, geht da auf jeden Fall noch was. Und der Finger sieht tatsächlich irgendwie ganz brauchbar aus. 스마트폰 카메라와 영상 처리 성능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면서 고화질 사진이라면 지문 같은 생체 정보, 식별과 추출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물론 그렇죠. 요새 나와 있는 휴대폰들은 해상도가 좋으니까 그러니까 사진 이미지에 찍힌 지문 정보를 복원해서 타인의 행사를 할 수 있다. 복제한 지문을 악용한 국내 사례도 있습니다. 2년 전 국군 양주병원 군의관 8명이 실리콘에 복제한 지문을 당직 군의관에게 넘겨서 일하지 않고도 지문 인식 출퇴근 기록기에 허위 기록을 남겼습니다. 사진으로 인식과 복제가 가능한 생체 정보, 지문뿐만이 아닙니다. 공항 출국 검색대에서 신분 증명용으로 쓰는 정맥 혈관 정보도 그런데요. 온라인에는 빼돌린 정맥 정보로 만든 실리콘 손바닥을 인식 장치에 올렸더니 본인 인증을 통과했다고 주장하는 영상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사진을 찍을 때 지문이나 정맥 정보가 드러나는 엄지척이나 V, 손바닥을 활짝 편 포즈, 가급적 피하라고 조언합니다. SNS에 올릴 사진이라면 촬영이나 공유에 앞서 설정 기능을 활용해서 사진 해상도를 낮추는 것도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팩트맨이었습니다.